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고래 좋아하나요? 신나는 동화여행 구독자 라온 친구가 고래를 너무도 좋아한다고 해서 오늘은 고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고래죠.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하고요. 그중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줄 고래는 바로 귀신처럼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귀신고래랍니다. 이 귀신고래는 몸에 딱딱한 조개나 따개비 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마치 바위와 비슷한 착각을 갖게 한답니다. 또 키가 아파트 6층 높이가 되는 15m, 몸무게는 버스 5대 무게 정도가 되는 34톤이나 나간다고 해요. 정말 엄청 거대한 고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신나는 동화 여행에서 귀신 고래의 여행 이야기를 함께 들으러 가볼까요? 고래의 여행. 귀신 고래 올드 그레이는 해마다 친구들과 함께 북극의 겨울바다를 떠납니다. 따뜻한 멕시코를 향해서 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여행길에 오르는 거예요.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기 위해서죠. 그리고 북극 지방에 여름이 오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배불리 먹고 몸을 살찌운답니다. 올드 그레이가 그때까지 여행한 거리를 따져보면 지구에서 달까지 다녀오는 거리와 맞먹는답니다. 갈매기 떼가 느릿느릿 기다란 원을 그리며 바하 캘리포르니아의 하늘을 날고 있어요. 이곳은 해안선이 톱날처럼 들쭉날쭉하죠. 육지는 바다 쪽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며 만을 이루고 주변에는 작은 섬들이 점점이 박혀있답니다. 호수에는 반짝이는 따개비로 뒤덮인 길쭉하고도 얼룩덜룩한 잿빛 바위가 바다 위로 튀어나와 있었어요. 파도가 그 바위에 철썩 부딪히고는 미끄러집니다. 어린 갈매기 한 마리가 이곳에 내려앉으려다 말고 옆으로 비껴가서는 다시 솟구쳐 올랐죠. 갈매기가 쉬어가려 했던 곳은 딱딱한 바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올드 그레이였답니다. 모래더미가 바닷물을 막아서 생긴 호수는 물이 아주 따뜻하죠. 햇살이 맑고 파란 물에 부딪혀 반짝이자 두 개의 커다란 회색 덩어리가 물속에서 천천히 원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올드 그레이는 이제 곧 새끼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다른 암컷 귀신고래 스리스카스도 알고 있었어요. 스리스카스는 줄곧 올드 그레이 곁에서 함께 지내며 새끼 고래가 어미 몸에서 미끄러져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두 마리의 귀신 고래는 숨을 쉬려고 물 위로 함께 올라옵니다. 숨을 쉴 때면 공기와 물이 뿜어져 올라와 햇살에 부딪히며 무지개가 생겨나요. 둘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죠. 이번엔 올드 그레이가 바닷가에서 좀 더 멀리 헤엄쳐가요. 스리스카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새끼가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새끼는 먼저 꼬리가 빠져나온 다음 주르르 미끄러지며 나오죠. 올드 그레이는 소용돌이 치듯 몸부림치며 탯줄을 끊죠. 빛과 그림자가 넘실거리는 바닷속 새로운 세상으로 새끼 귀신고래 리틀 그레이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스리스카스는 조심조심 부드러운 몸짓으로 리틀 그레이를 바다 위 또 다른 세상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드 그레이가 다시 곁으로 다가오고 리틀 그레이는 태어나서 첫 번째 숨을 들이쉬죠.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요. 리틀 그레이는 새끼 귀신고래치고는 덩치가 작았답니다. 길이가 3m 70cm도 안 되는 것 같았죠. 올드 그레이가 낳은 다른 새끼들은 4m 50cm를 훌쩍 넘었죠. 그래도 리틀 그레이는 아주 튼튼했답니다.
저녁이 되자 벌써 젖을 먹으려 엄마에게 달려들고 헤엄과 잠수하는 법을 배우려고 했었어요. 스리스카스는 곁에서 리틀 그레이를 지켜줬죠. 리틀 그레이가 물을 튀기며 이리저리 몸을 흔들면 스리스카스가 미끄러져 다가갑니다. 잔물결을 일으켜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리틀 그레이는 바다에 대해 배웁니다. 드넓은 바다가 부드럽고 축축하고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리틀 그레이가 또 한번 몸을 흔들었어요. 이번엔 그냥 재미로 그러는 거죠. 2월로 접어들고 리틀 그레이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었어요. 제법 자란 리틀 그레이는 부드러운 회색 피부 속으로 한층 두꺼운 지방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방층은 북쪽으로 먼 여행을 떠나는 동안 몸을 따뜻하게 지켜줄 거예요. 멀리 멀리 차가운 바다로 여행해 갈수록 자꾸자꾸 두꺼워지겠죠. 리틀 그레이는 아직 여행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바닷속 세상이 마냥 좋을 뿐이죠. 올드 그레이가 리틀 그레이한테 여러 가지의 바닷말을 가르쳐줍니다. 차가운 물이 흐른다는 건 물이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란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소용돌이를 조심해라. 위아래로 나타나는 그림자를 조심해야 하고 귀담아 듣고 잘 보고 온몸으로 느껴보렴. 어느덧 2월이 끝나갑니다. 올드 그레이와 리틀 그레이는 호수와 만 주위를 헤엄치며 돌아다녔죠. 리틀 그레이는 날이 갈수록 튼튼해졌어요. 다른 어른 귀신 고래들이 여전히 깊은 바닷속에서 몸을 흔들며 놀고 있지만 점점 그 수가 줄고 있는 게 눈에 띄었죠. 두세 마리씩 짝을 이루어 먹이가 많은 북극 지방으로 떠나는 거예요. 스리스카스도 떠나버렸답니다. 리틀 그레이는 엄마 고래의 가슴속 깊이 감도는 이상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직 그런 그리움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것은 리틀 그레이의 가슴속 어딘가에도 담겨 있는 것이었거든요. 3월로 접어들어 올드 그레이도 북쪽을 향해서 헤엄쳐 나갑니다. 리틀 그레이는 그다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 곁에 바짝 붙은 채로 태어나서 가장 먼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북쪽으로 헤엄쳐 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올드 그레이는 일정한 리듬을 지키며 나아갔죠. 잠수하여 물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간 다음 꼬리를 흔들어 물을 밀어내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물 위로 올라가 물을 뿜어 올려요. 5분 동안 물속에 머문 후 물 위로 올라오면서 네댓 번의 물기둥을 뿜어 올리죠. 마지막으로 물을 뿜어낸 뒤엔 다시 잠수를 한답니다. 잠수할 때는 꼬리 지느러미가 물 위로 완전히 솟아오르죠. 엄마를 지켜보던 리틀 그레이는 자기도 엄마처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눈앞에 달려드는 큰 파도에 부딪혀 번번이 옆으로 누워버렸죠. 깜짝 놀란 리틀 그레이는 다른 길로 방향을 바꾸고는 풀이 죽어 몸을 흔들었답니다. 올드 그레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리틀 그레이를 물 위로 밀어올리려고 다가오죠. 리틀 그레이는 심하게 흔들리는 거품 물기둥을 뿜어올린 뒤 다시 잠수합니다. 올드 그레이는 여행 내내 바닷가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태평양의 바닷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물의 온도와 흐름, 피부에 와닿는 밀물과 썰물의 맛과 냄새, 그리고 느낌의 온 신경을 기울입니다. 그때 갑자기 리틀 그레이가 깜짝 놀랐어요.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규칙적으로 쿵쿵 울리고 덜덜 떨리면서 심하게 삐걱거리는 소리였답니다. 올드 그레이는 가던 길에서 옆으로 벗어났어요. 이따금 보트의 엔진 소리를 들은 적은 있지만
대부분 멀리서 들려왔기 때문에 쉽게 피해갈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끔찍하게 요란한 소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렸습니다. 배를 몰던 기관사가 고장난 엔진을 막 고치고 난 참이었죠. 올드 그레이와 리틀 그레이는 바다 깊숙이 잠수하여 내려갔습니다. 바닷물에서 기름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배에서 내려오는 끔찍한 진동도 점점 드세워졌죠. 올드 그레이는 리틀 그레이가 무척 당황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리틀 그레이가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먼저 숨을 쉬어야 했어요. 올드 그레이는 힘차게 꼬리를 쳐서 리틀 그레이를 데리고 그곳을 벗어났죠. 물 위로 쑥 올라가서 위로 높이 물을 뿜었어요. 그러자 유람선 갑판에서 깜짝 놀란 사람들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고래다 고래야! 엔진을 꺼요 어서 빨리! 쿵쾅거리던 엔진 소리가 재빨리 사라졌어요. 리틀 그레이는 거듭거듭 물을 뿜어 올린 다음 놀란 마음을 달래려고 엄마 젖을 먹었답니다. 이제 올드 그레이는 리틀 그레이와 함께 천천히 다시 헤엄쳐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배는 뒤쪽으로 멀어졌죠. 4월이 가고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닷물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리틀 그레이는 엄마 젖을 잘 먹어서 통통하게 살이 쪘죠. 덕분에 차가운 바닷물에서도 끄덕이 없었어요. 이제 리틀 그레이는 한층 대담해졌답니다. 쉬지 않고 헤엄쳐 나가는 엄마 곁에서 장난도 치고 빙글빙글 돌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이 넘치는 리틀 그레이와는 달리 올드 그레이는 다섯 달 전에 북쪽 지방을 떠난 뒤로 제대로 먹지를 못했답니다. 몸이 너무나 야유워서 힘을 아껴야 했어요. 올드 그레이의 오른쪽에는 야트막한 육지가 펼쳐져 있어요. 때때로 올드 그레이는 주위를 살피려고 물 위로 몸을 곧추세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산처럼 거대한 올드 그레이의 머리가 파도 위로 반짝이며 모습을 드러내죠. 리틀 그레이도 주위를 살피려고 물 위로 몸을 세워봅니다. 하지만 금세 물속으로 미끄러지는 바람에 가물거리는 해안선만 보고 말죠. 그런데 그때 어딘가에서 범고래들이 나타났어요. 검정과 하양이 섞인 매끄러운 피부의 범고래들이 갑자기 리틀 그레이를 내어쌌죠. 리틀 그레이는 이리저리 몸을 떨고 뒤틀면서 방향을 바꾸었지만 꼬리에서는 이미 붉은 피가 흘렀습니다. 리틀 그레이는 점점 아픔이 심해졌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었죠. 주위엔 온통 범고래들 뿐이었어요. 범고래들은 리틀 그레이의 앞쪽에서 사납게 덤벼들고 뒤쪽에서도 물결을 가르며 덤벼들었습니다. 올드 그레이가 방향을 돌립니다. 새끼를 걱정하던 마음이 어느새 무시무시한 노여움으로 바뀌었죠. 마침내 올드 그레이는 범고래들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범고래들과 리틀 그레이 사이로 있는 힘을 다해 커다란 자기 몸을 밀어넣으려고 했죠. 하지만 범고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올드 그레이가 거대한 꼬리를 마구 휘둘러 보았지만 범고래들은 아랑곳 없이 리틀 그레이를 공격했죠. 게다가 바닷물이 붉게 물들어 리틀 그레이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리틀 그레이가 속으로 질러대는 비명을 느낄 뿐이었죠. 그때 소용돌이가 일어나더니 리틀 그레이와 범고래들 사이로 회색의 거대한 무언가가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바로 스리스카스였어요. 스리스카스는 리틀 그레이를 엄마 쪽으로 밀어냈죠. 리틀 그레이는 엄마와 스리스카스 사이로 안전하게 들어갔답니다. 갑자기 먹이가 사라져서 화가 치민 범고래들은 새로 나타난 먹이한테 달려들었어요. 스리스카스의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았죠. 스리스카스는 올드 그레이와 함께 리틀 그레이를 보호하며 바다 풀숲이 있는 안전한 곳으로 갔습니다. 범고래들은 쫓아갈 마음이 사라졌죠. 스리스카스와 올드 그레이와 리틀 그레이는
잠시 숨을 돌리며 쉬었어요. 리틀그레이의 상처는 금세 아물겠지만 꼬리에는 흉터가 영원히 남을 거랍니다. 그리고 훨씬 많이 다친 쓰리스카스의 상처는 그만큼 더딜게 아물겠죠. 올드그레이가 쓰리스카스 곁에서 헤엄치며 슬쩍슬쩍 몸을 밀어봅니다. 기운을 북돋워주는 거였어요. 리틀그레이는 엄마한테 바짝 붙었어요. 이제 물을 튀기며 장난치지도 않죠. 셋은 그렇게 계속 여행을 떠납니다. 전보다 느려졌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갔죠. 5월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올드그레이와 리틀그레이는 북극에 가까운 베링 해협에 도착했습니다. 북부지방은 햇살이 약하지만 낮이 길고도 밝죠. 쓰리스카스는 무겁고 고단한 몸으로 힘들게 헤엄쳤어요.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물결을 느낄 때면 힘차게 파도를 타고 물 위로 올라왔다 물속으로 잠수했죠. 이제 쓰리스카스가 또다시 남쪽으로 여행하기는 힘들 거였답니다. 북극의 바다엔 맛있는 먹이들이 많아요. 이제 거기서 푹 쉬며 기운을 되찾을 수 있겠죠. 올드그레이는 벌써 물속으로 들어가 바닥 밑바닥을 긁어먹습니다. 동굴같이 거대한 입속에 크릴 새우와 무수히 많은 작은 바다 생물을 가득 머금은 다음 진흙과 물에는 걸러냅니다. 5월의 끝자락이에요. 세 마리의 고래는 마침내 베링 해협을 지나 추끄치 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여름을 보내면서 배불리 먹게 되면 다시 통통해지고 튼튼해질 거예요. 긴 여행을 마친 리틀 그레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곳, 차가운 곳, 낯선 곳이었죠. 하지만 바닷물 속엔 먹이가 그득했죠. 리틀 그레이는 쓰리스카스 밑으로 잠수에 들어간 다음 몸을 흔들고 뒤틀며 다시 올라왔어요. 드디어 북부지방으로 오는 첫 번째 여행에 성공한 거랍니다. 리틀 그레이가 기쁨의 물기둥을 뿜어올렸죠.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잠수하는 순간 물 위로 무지개가 펼쳐졌답니다. 여러 어려움 끝에 다행히 귀신 고래들이 북극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엄마 고래의 사랑과 또 친구 고래의 위험을 무릅쓴 도움이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 귀신 고래는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서식하는 고래들이 지구 환경오염으로 수온이 올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고래들이 다시 바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더 열심히 지키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 함께 기억하도록 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